대학 3, 4년 차 코딩에서 밑도를 쑥 내려왔어. 시트 인프라 중에 브로드캐스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죠. 브로드캐스트도 역시 도시를 구성하는 하나의 인프라입니다. 방자, 한문으로 방으로 표시가 있죠. 기존의 방송사와는 조금 다르게 될 텐데 유튜브하고도 조금 다른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의 방송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교육도시의 방송사입니다. 교육도시의 방송체계, 방송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이수풀의 역할입니다. 기존 도시의 어떤 방송인프라 그러면은 공중파와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아유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공중파 플러스 하여튼 아유 아니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요. 치매 초기 뭐지? 종편이래요. 종편. 종편이란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존의 방송 시스템이죠. 기존. 근데 교육 도시는 공중파도 아니고 정편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입니다. 교육도시는 인터넷 방송입니다. 인터넷 방송이 지금도 활발하게 이용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육도시는 인터넷 방송이 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가 돼요. 지금의 도시에서는 인터넷 방송이 주가 아니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언더그라운드 같은 그런 느낌이 주는데 브로드캐스트 교육도시에서는 이것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채널들을 채널 구성 등을 하는데 이건 상당히 AI 모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AI 모듈을 작성 코딩 채널. 개인별 맞춤형 채널 시민이 10만 명이면 10만 명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채널이 자동으로 구성되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선호 채널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선호 채널 등록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교육 도시에서는 각 개개인별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그러한 채널이 구성될 수 있도록 AI 모듈을 코딩을 해놔야 돼요. 거의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할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방송과 교육이 융합됩니다. 그래서 교육 도시에서는 사람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연인이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연인이 면대면으로 지도하는 경우가 예외적입니다. 예외적이고 일반적으로는 다 MOC 방식입니다. MOC는 매시브 오픈 온라인 커리큘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방송 이것도 MOC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녹화된 강의를 보는 게 교육도시의 기본적인 학습 패턴이고 방식이고 그죠? 그러면은 녹화된 것을 어떻게 보내줄 것인가 하는 건데 그 방송을 통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의 방송이 아니라 그러면 유튜브를 쓸 것인가 하는데 유튜브는 구글이 관리하고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있고 그죠? 모든 정보를 구글이 다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죠. 도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도시는 도시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가 방송을 제어하지만 개개인의 정보는 개개인이 관리하고 그리고 개개인과 무슨 말이냐니까 개인과 AI 시스템 사이에 협의할 때 간의 소통입니다. AI 시스템이 개개인의 취향을 분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개인들, 도시의 다른 사람들이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맞춰서 거기에 맞는 별도의 플랫폼, 피어튜브 같은 거죠. 피어튜브나 비묘 스타일의 오픈소스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 교육도시의 방송 플랫폼, 그렇죠?를 구성하는 거. 채널, 왼쪽에 채널이 쫙 나오고 자기가 선호하는 채널. 그리고 그 채널을 본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SNS 기능을 개발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은 유튜브에서 구글을 빼고 SNS 기능을 강화
하고 학습 교육 체계적 교육 인프라와 융합시키는 것. 그것이 브로드캐스팅. 교육도시의 브로드캐스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육도시의 브로드캐스터는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또 합니다. 뭘 하느냐 하니까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게 될 거예요. 다큐멘터리. 다큐 제작을 하는데 다큐 제작. 이 다큐 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요게 그러니까 특히 생물이라든가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비슷하겠죠. 내셔널 지오그래피 PHIC인가요? BBC의 Earth나 혹은 EBS에서 하고 있는 세계의 눈. 안 보신 분 꼭 보십시오. 눈과 같은 그런 다큐를 제작을 하는데 이런 다큐를 왜 제작하느냐는 거죠. 이 다큐를 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연구개발자들을 지원하는 거죠. AI 교육도시라고 해서 AI와 코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이나 뭐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 분야 연구개발자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이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분들이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바로 우리의 교육도시잖아요. 교육도시의 커리큘럼에 그대로 융합시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기존의 방송 시스템과는 많이 다르겠죠. 기존의 방송 시스템의 연속극이나 드라마나 개그나 그런 프로는 전혀 없죠. 전혀 없다더라도 교육도시 시민들은 기존의 한국의 방송이나 일본의 방송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들, 개그나 드라마나 막 이런 것들은 기존의 방송국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것을 보면 되고 우리 교육도시의 방송국은 이런 것을 진행한다는 거예요.